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찬양자입니다. 오직 삼성전자 찬양만 하고 있어요. 삼뽕의 기운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3교시가 다가왔어요. 3교시 빠르다. 이번 주는 상당히 좀 빨리 지날 것 같습니다. 스피드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스피드하게. 본인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쁠 것 같고. 또 요즘 가서 노가다도 해야 하고 산에 가서 일좀 해야 할것 같아요. 땀좀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타버렸어. 옛날에 참 뽀송뽀송했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시커멓게 타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도 아니고 아막 깝깝합니다, 여러분. 죽겠어요 지금. 피부샵 가가지고 좀 얼굴 마사지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커녕 지금 노화 현상이 올라가지고 큰일입니다. 좀 주름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피부 관리 잘하십시오. 손만 관리됐고 얼굴이 관리가 안 되네. 얼굴이 응? 점점점 못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못생겨져가지고 큰일입니다. 아 이러다 큰일이네 진짜. 아니, 방송하다가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피부 관리 잘하십시오. 요즘 보니 햇볕이 너무 따가운 거야. 선크림 발라도 죽겠어요. 막 얼굴이 타는 느낌이야.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응?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노동, 이런 땀 흘리는 일, 솔직히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없을 거야. 빨리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자산 잘 구축해서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 자산이 자산을 늘리는 구조, 불리는 구조로 빨리 만드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나이 먹어서 또 엄청 고생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뭐 등골 빠질 정도로 지금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모든 게 아파. 거기다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여름 없으면 보세요. 요즘 뭐 라면 먹는 것도 사치야. 요즘 뭐 승용에 김치 쪼가리 먹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있으면 계속 뭐 삼성전자 사야지, ETF도 사야지. 돈도 없어 이제. 가서 막 노동을 해야 돼, 노동. 응? 완전 생노동 해야 합니다. 그만큼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갤럭시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갤럭시, 애플 서로 이제 막 경쟁하는 그런 상대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전용 칩을 만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를 담당하는 그 DS 부분이 있어. DS, 디바이스 솔루션. 2025년까지 갤럭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AP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전용의 AP인 그 A 시리즈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런 같은 전략을 펼치려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2025년에 생산될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에 그 장착할 전용 AP 개발에 나섰는데, AP는 스마트폰의 그 데이터 통신, 연산 등을 담당하는 그 핵심 반도체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이제 전력 소모량 등그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를 해요. AP가 엄청 중요한 거야. 이 머리야, 머리. 어떻게 보면 두뇌. 하여튼 그간 갤럭시 전용 AP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하냐. 삼성전자가 이제 개발에 이제 본격 나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좀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는 거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그 삼성은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그 MX 부분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퀄컴이나 뭐 대만의 미디어텍이죠. 여기서 이제 AP를 공급받아요. 그 삼성은 DS 부분이 개발한 그 AP의 엑시노스죠. 시리즈도 일부 기기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S22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 그 관련 논란에 휘말리면서도 회사 내부에서 전용 AP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리고 고성능이면서도 전력 소모량이 낮아. 낮은 그런 갤럭시 맞춤형 AP, 맞춤형 AP가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갤럭시 전용 AP로 그 삼성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그 주장의 힘을 이제 얻겠죠. 애플은 그 아이폰을 비롯해가지고 뭐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여기에 모두 자기 자체 설계한 그런 AP를 사용해요. 그리고 제품 간그 운영체제 OS, 그리고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아주 우수해요. 지들끼리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호환이 잘 되는 거죠. 그 삼성의 그 DS 부분의 그 AP 그 제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작용을 했는데,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세계 AP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그 점유율이 6.6%야.
6.6%로 해서 퀄컴, 미디어텍, 애플에 이어서 4위에 그쳤다. 퀄컴, 미디어텍, 애플에 이어서 4위에 그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전용 애플리케이션 그걸 개발하기 위한 것은 그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하고 모바일을 맡고 있는 MX 부문 전반에 걸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위기감 커지고 있다. 그래서 DS 부문은 새로운 시장인 그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MX 부분 또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죠. 시장에서 아직까지 애플의 벽을 넘지 못한 채좀 고전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에 여러 반도체 회사에 그 범용 AP를 이제 써왔는데 이렇게 해서 갤럭시 시리즈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가 봐요. 그래서 DS 부분 또한 지금 AP 시장에서 승부를 걸지 않는다면은 중국 업체한테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삼성전자의 그 MX 부분까지 총괄하는 그 한종희 그 부회장이 지난해 말 취임했어요. 그래서 원 삼성을 요구해. 원 삼성을 강조한다. 원 삼성. 그 사업부와 제품 간 벽을 허물어가지고 뉴 삼성으로 나가기 위한 취지인데 그만큼 그 제품 간 호환이 잘 돼야 한다. 삼성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다.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언급이겠죠.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범용 A프로는 삼성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끊이지 않고 있고. 스마트폰과 그 가전의 연결성을 높이려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해가지고 공통된 그 컨셉을 적용해야 하고 이를 또 구현할 수 있는 그 반도체 개발이 필수야. 응? 필수. 그래서 실제 애플은 2011년부터요. 자체 설계한 AP인 A 시리즈를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20년에는 PC용 칩셋 M1을 공개했어요. M1. M1을 공개했고 그 M1의 기술 기반이 A 시리즈인 거예요. A 시리즈. 그 업계 관계자도 애플이 그 자체 설계한 AP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그 PC하고 노트북의 연결성을 강화를 해요. 그리고 애플 생태계에 들어온 소비자가 다른 회사 제품에 쓰지 못하도록 약간 잡아두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고 있겠죠. 삼성이 갤럭시 전용 AP 개발 목표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은 것도 그해 출시될 갤럭시 시리즈의 컨셉에 맞춰가지고 AP를 내놓겠다는 전략 때문인데 23년에 그 설계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성능 시험 기간도 이제 성능 시험 기간하고 이제 제조 과정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하면은 올해 AP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DS 부분도 이번 AP 개발에 사활을 거는 거죠. 그 삼성의 그 AP 브랜드인 엑시노스 시리즈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는데. 애플과 퀄컴 등 시장 강자를 따라잡기는 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장 조사 업체에서도 지난해 AP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이 6.6%예요. 4위에 그쳤습니다. 퀄컴이 한 37.7%, 그리고 미디어텍이 한 26.3% 되는 것 같아요. 애플이 한26%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치고 나가기에는 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다고 하는데, 경쟁 업체들과의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회사인 삼성전자의 그 MX 부분도 퀄컴이나 뭐 미디어텍, 칭화유니 등으로부터 AP 조절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현재 중국 스마트폰 업체도 자체 그 AP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중국의 전자기업 오포죠. 최근 자체 AP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오포의 자체 AP는 23년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생산 라인도 대만 TSMC한테 뭐 정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그 25년 이후에 이제 엑시노스를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공략 무기로 이제 확대할 것 같아요. 공략 무기로. 다행히 올해 출시한 그 5세대 보급형 AP가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엑시노스 1280이라고 있어요. 이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 공정으로 만든 첫 모바일 칩셋으로 초당 4조 3천억 회에 달하는 인공지능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 장면 분할이나 뭐 실시간 모션 분석 등을 제공한답니다. 엑시노스 1280. 하여튼 지난해 선보인 엑시노스 1080보다는 고사양이겠죠. 그래서 엑시노스 1280은 삼성전자 갤럭시 모델 중 가장 많이 그 판매된 보급형 A 시리즈에 탑재된 제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난달 인도 시장에 출시된 갤럭시 M33, M33이라는 게 있어요. 갤럭시 M33. 여기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업계 관계자는 보급형 AP 시장만 놓고 보면은 엑시노스의 성능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것 같아요. 사활을 걸어가지고 갤럭시 전용 칩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신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